언니 뭐야, 옆자리 둘이 털면 안 돼. 나 걸어가려고. 강지야. 아 저기 차 있어 왼쪽에. 네. 봉아야. 하나만 부탁해도 돼? 그러네. 아 뭐죠? 들어줄 거야? 네 그럼요 언니. 뭐든지? 어후 예 어. 그럼요. 쯔띠니 안 보여주라. 네? 요즘 자꾸 쯔띠한테. 아 지금. 아니 언니. 아 견제. 아니 언니 진우 있잖아요. 걔로 만족이 돼 안 돼. 이게 무슨 말이지? 만족. 진우로 만족이 안 돼요? 너가 진우네. 아 언니 제가 진우를 하라고요? 아, 김진우 친구를 왜 이러지? 어려운데요 언니 그거는? 진우 좀 쉽지 않긴 하지. 진짜 저 진짜 웬만해서 언니 다 들려드리는데 진우는 아. 좀 어려운데? 그러면 아, 진우 일단 문제가 뭐냐? 말이 너무 많아 기빨려. 아 그런 거면 좀 스트리머가 누구랑 바꾸기 어려운데 말이 별로 없는 스트리머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약간 재현이가 제일 적당하다. 쯔띠가 좀 은근 과묵하지.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딱 적절한 사람인 것 같아서. 에이, 방금 부탁이라고 했잖아 언니가. 아니 근데 갑자기 진우한테 권태기 오셨어요. 아니 그렇게 둘이 붙었던 적도 있나 싶어. 그러니까 너무 철벽이었다 진우가. 아니 그때 우리 픽스 회의할 때 근데 약간 좀 삐져있었거든 쯔띠한테. 왜요? 아 좀 카톡할 때 약간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삐져있었어. 한 2주 정도. 아니 쯔띠가 말투가 아 그래서 요즘 강진우님한테 친절했던 건가? 어? 딱 저한테 지금 잘하는 시기인가 본데 언니. 사실 오히려 이제 제가 쯔띠한테 좀 잘못한 게 있어갖고. 뭐 잘못했어? 이제 쯔띠가 이제 전화 이제 이래저래서 전화할까 이렇게 얘기해서 전화할라 했는데 제가 자고 이래서 한 이걸 5번 정도 반복했더니 그거는 삐지만 전화하자고 5번 정도 잠들었더니 아 좀 삐진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이제 진짜 전화할 때가 됐다. 5번이면 할 때 되긴 하 그쵸. 삐짐의 연속이니? 아니 근데 전화를 하다가 이제 왜 잠깐만 하고 이제 급하게 이제 저를 찾는 이제 무언가 때문에 이제 갔다 올게 하고 이제 갔다가 못 오는. 아니 엄청 늦게 오거나 댕그러니 하는 거구나. 맨날 이제 뚜띠 듣고 보면 미안해 잠들었어 밖에 없어. 그래서 그때 좀 약간 뚱. 아 그때 네 명 다 있었구나 우리. 맞아요. 근데 약간 언니 그거 아시죠? 뭐? 만약에 언니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정말 내 거가 됐을 때 이 남자가 탐날까? 개쓰레기 마인드. 어? 요새 그거 무슨 말이 있던데 약간 그 개구리. 맞아 내가 좋아할 때는 엄청 그러다가 막상 속살 나지 살짝 관심 보이면 살짝 관심 싣는 거. 약간 저 그런 스타일이에요. 개 나쁜 개쓰레기 스타일은 씨발 말이 심하네. 개구리 스타일. 요새 개구리라 그러더라고 그걸. 유행어 같은 거야 유행어. 일본 쪽에 유행어라던데. 얼굴이 개구리 이런 건 아니야. 그냥 개구리. 얼굴이. 아니야 청개구리도 아니야. 있어 그런 게. 뭐 아무튼 그래도 일단은 내 거가 돼보지 못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일단. 아직은 정복력이 있다. 경험을 좀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약간 아니 진우 말고 또 없어요? 진우 별론데. 있잖아 그 레모로 시작한. 아 별론데. 아 민규 할래? 아 민규. 아니 약간 민규랑 재현이랑 같은 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민규 할래.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. 교환 요청. 와 민규랑 둘이 조금 비슷해. 살짝 비슷한 느낌 있음. 좀 다른데. 아 맞아요. 어떤 느낌인지는 아는데 민규는 뭔가 조금 말이 많아? 뚜띠가 조용히. 아 근데 아 뭐랄까 조금 약간 좀 멍청하게 말이 많아. 약간 민규 형은 있어. 그 민규 형 가위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가위 구일 텐데 그거 나나형이 써가지고. 아 가위 요새 그 복구 되지 않나? 근데 제가 진라면 순한 맛은 안 먹거든요. 아 김뚜띠도 순한 맛 아닌가? 뚜띠가 순한 맛 아니야? 에? 뚜띠는 순한 맛은 아니죠.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네. 그냥 뚜띠가 좋은 것 같아. 아 이거 좀 안 되겠네 이거. 죄송해요 그렇게 됐습니다. 야 아유 해킹 당했나? 레트님은 어때요? 레트가 진짜 말 제일 많아. 아 네 말 진짜 많아. 방금 완곡한 거절이 느껴졌지 강지야. 나 급하게 내린다. 이제 사이드 어떤가요? 거절한 어떤... 거 레트. 아 네.
아 이제 새로운 남자. 아 뚜띠. 아 뚜띠는 아 예, 제가 진짜 대체제가 없네. 아 민규 있잖아요, 민규. 아 좀 너도 너 싫다면. 민규 어때요, 민규? 민규가 그나마 이제 아 민규 좋지. 아 매력 있지. 언니 한번 민규를 만나보고 다시 저한테 아니, 연락 주시는 거. 강지가 보고 연락 주면 돼. 아 저는 민규를 재밌네 보는 거. 재밌어. 이제 첫인상이 안 좋아서. 우리 셰프도 괜찮은데 잘생기고. 오빠 괜찮지? 쟤 소리 하지 마세요. 아니 오빠는 오빠니까 내가 뭐 어떻게 건들 수가 없네. 오빠 아니지 않나? 닥쳐. 안 불러! 뭐야! RP 중이잖아! 빨간약! 아, 어허 나 버튜버야. 머리에 판때기도 없는 게 버튜버. 버튜버라니. 버튜버야? 예비 버튜버야? 그럼 인정해줄게. 그럼 버튜버 준비생. 지망생. 스텔라이브 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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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는 조금 이르고 사기로. 와 사기는 진짜 뭐야 미친놈. 멀었다. 언제 나올지 모르는. 아! 아! 잠깐만. 이거 그거네. 김뚜띠 견제네. 아 이게 미안 나나. 셰프 질투하는 거 말이. 맞아. 나나 형 나 좋다고 했었는데. 오늘 좀 보니까 멋있어지려고. 이런 취향이었어? 좋은데요? 이렇게 막 차로 치고 막 무시하고 지나가고 이게 취향이었어? 아니 내가 잘해서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다고. 언니 저는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으니까 부탁드릴게요. 강지야 난 그 선택지 5년 안 되겠다. 오늘 강지랑 오늘 끝을 봐야겠다. 네 저는 이제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어서. 김두띠라니 근데 힘든 길을 가네. 누구라니까. 개구리병이라니까 저 사람. 막상 김두띠 자기 사람 되면은 다시 또 제2의 김두띠를 찾으러. 지금부터 강지가 누굴 만나든 제2의 김두띠 되네. 아니 좀만 기다려주실래요? 아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. 빠르게 제 거를 한번 만들어볼게요. 알았어 일단 일주일 줄게. 안 되면 내 거다. 일주일이요? 빠르게 일주일. 일주일은 너무 빠른데. 상반기는